네. 이어서 저희는 또 여행 떠나볼게요. 이시윤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요 서울 시내에서 야생 풀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평범한 서울 시민 이 남자. 주말 아침 가족들과 어디론가 나갈 채비를 갖추는데요. 아침부터 아이까지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곳은 도시에 사는 시민들에게 텃밭에서 작물들을 기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친환경 도시 텃밭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함께 이곳에서 야생화를 이용한 재미있는 만들기 체험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공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시민분들에게 야생화를 이용한 식물 표본과 엽서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이 남자, 아이와 함께 워크숍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개원예술대 학생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은 우리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진행하게 된 행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잡초라고 부르는 야생풀, 그동안 천대받았던 야생풀을 채집해서 그것들의 가치와 순기능을 다시 발견하고 미래 자원으로서 다양한 야생풀들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식물 표본을 만드는 체험 행사입니다. 참여 신청을 하신 분들이 속속 입장을 하고 계시고요. 체온 체크와 손 소독을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참가자분들께 야생풀에 대한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강의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식물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참가자분들이 주변에서 호미를 들고 직접 야생풀들을 채집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각자가 채집해온 풀들에 묻어있는 이물질들을 붓으로 깨끗하게 털어내고요. 신문지 위에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준 다음 식물의 정보들을 신문지에 기록합니다. 이때 구글 앱을 다운받아서 촬영을 하게 되면 식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신문지를 접고 합판을 이용해서 식물들을 잘 눌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1주에서 3주 정도 눌려진 식물들을 다시 습윤지에 옮겨주고 다시 한번 압착한 다음 식물이 완전히 건조되면 이렇게 멋있는 액자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미리 적어놓은 식물의 정보를 여기에 다시 기록하면 완성! 이 남자도 체험을 하고 있네요. 강사님께 안내를 받으면서 아이와 함께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체험하는 야생풀 표본 만들기.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 아이의 교육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음은 야생풀을 이용한 엽서 만들기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종이 위에 목공풀로 정성스럽게 붙여주면 이렇게 예쁜 엽서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엽서를 써본 게 언제적 일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요즘. 예전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예쁜 엽서 한 장을 만들어서 친한 지인들에게 보내는 것도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식물 표본 만들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드로잉 교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잊혀져가는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대학생 강사님께서 잘 알려지지 않은 토종 작물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강사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계시고요. 자, 이제 체험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참가자분들께서 골판지 위에 그려진 토종 생물들을 고르고 계시고요. 각자가 고른 그림에 예쁘게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토종 생물을 직접 그려봄으로써 작물들과 친숙해질 기회도 생기고요. 최근 종자의 품종 개량과 유전자 조작으로 더 중요해진 토종 종자의 중요성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와서 참여를 하고 있네요. 색칠이 완료되었으면 뒤에 글루건을 바르고요. 거기에 목봉을 부착해서 표지판 모양으로 만듭니다. 자, 호미로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완성된 표지판을 이렇게 땅 위에 세워두게 되면 완성!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했는데 되네요. 이렇게 손이 떨릴 것 같은데도 그래도 이렇게 해나가니까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식물들을 보니까 마음이 더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 같고 조용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야생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런 잡초에 대한 순 기능들을 한번 배워보고 이제 식물 표본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됐어요.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이제 알지 못했던 그런 지식 같은 거를 이제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박람회 통해서 이제 체험해보고 직접 보고 이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가 맡은 콘텐츠는 그 생분해 살림살이라고, 생분해 살림살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그런 집안 살림에 쓰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반 플라스틱 제품이랑 다른 점은 분해 기간이 일단 적게 걸린다는 점에서 자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자연에 위협을 주지 않고 이제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친환경적인 삶을 이제 도모하는 그런 전시 박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도시 속에서만 살아가는 요즘, 이렇게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좋은 행사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를 해본다면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마침 서울 중랑구에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9회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박람회는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요. 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여러 프로그램들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야생식물 워크샵 체험이었습니다.